안녕하세요.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1파학번 손민지입니다.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1파학번 박동조입니다. 와! 기대가 됩니다. 네, 저희가 뽑은 게가 생각하고 쓰레기잖아. 그래서 그 이 두 개 연관지어가지고 리뷰를 좀 해볼까. 두 개 연관지어서 리뷰. 생각나는 거 있어? 삼각하면 나는 삼각 패티밖에 안 떠올려. 너는 삼각 패티? 응. 나 눈 좀 작아서 그런데 한번 보완. 눈 좀 키워줄래? 삼각형 모양으로. 어. 가. 이렇게 바로 하면 되겠다. 그 내가 또 준비했지. 야 민지야 이거 너무 안 나온다. 근데 원래 아이라이너는 화장을 조금 묻히고 해야 돼? 잘 나오거든. 그거 한번 하면 잘 나올걸? 예쁘게? 이거 까만데 해도 되나? 알겠어. 그냥 잠깐만. 이거 그이버 공이 아니야? 그이버 공겠니? 자 이렇게 하고 왔지. 민지야 웃지마 말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 같아. 한국말에 깨달려.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뭔데? 삼각하면 삼각김밥 아니야? 당연하지. 내가 또 어디 알바 하는지 알고 있어? 미니스터? 예! 미니스터 알바 하는으로써 그 여러 편의점에 삼각김밥 주시죠. 다 닿았습니다. 자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 GS25의 그 유명한 붉은 대게 붉은 대게 딱지 장 삼각김밥. 아, 이거 진짜 유명한 거야. 어떻게로? 넣는 거야? 나는 명란마요. 밥밖에 못 먹었어요. 보여줘. 밥밖에 못 먹었어요. 저 먹어봤는데 이거 호불호 갈린다는 맛이었는데 저는 부러운 것 같아요. 아우 이건 개쌍부러. 겁나 부러. 마음에 안 드셔도 다 입하셔야 돼요. 이거 뭐가 끝나는 거예요? 감사합니다.